수많은 약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민중사가 제일 좋아요. 최근에 제가 또 드라마 녹두꽃으로 보게 됐는데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전봉준 장군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군대도 아니었고 훈련도 받지 않은 농민들을 이끌고 정부에 대항했다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죠? 왕이나 권력자가 아닌 약자들이 일궈낸 역사에 마음이 기운다는 경훈이. 뭐야? 최근엔 정봉준 장군에게 매료돼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중이다. 시조 아니에요? 그러게요. 와. 이게 뭐예요? 동아농민혁명을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전봉준 장군을 좋아하게 됐는데 13살 때 적었던 백구시라는 겁니다. 아, 전봉준 장군이.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서당을 일을 하셔가지고 글 공부를 어릴 적부터 빨리 깨우치게 돼서 시도 쓰게 됐습니다. 백구라는 게 하얀 색깔 이제 갈매기를 뜻하는 건데 물고기를 먹을 때 어느 정도 먹고 배가 차면은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물고기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탐관오리나 관리들은 절대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뺏고 욕심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전봉준이 갈매기를 빗대어서 그것을 비꼬은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13살인데 이렇게 기쁜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본받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의미를. 평범한 백성이었던 전봉준 장군은 탐관오리의 복종에 비분강개하며 동학에 입도했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동학 농민 혁명을 일으켰는데 당시 전봉준 장군이 품었던 이상은 2019년 경훈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상에. 전봉준 장군도 저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 같아요. 패전개혁안이 당시에 농민들이 원했던 12가지 정도로 했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노비문서를 불태운다든지 남녀도 차별이 없고 양반과 종도 없고 했던 그런 사회를 원했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전봉준 장군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